좋아요. 아싸. 아싸. 아이고. 아이고, 됐다. 마, 요, 올라가면 먼저. 자, 한번 해봅시다. 지금 마지막 주차장 300m 전인데요. 차량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. 밀리고 있는데, 어저께 새벽 2시에는 차를 안 열줬다는데, 뭐, 무슨 일인 걸 모르겠지만은 아마 차가 들어오네요. 산이라서 여기가 아마 해발 한 천고지, 900천고지쯤 될 건데,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. 옆에 철쭉도 보입니다. 이 시간에 오면은 뭐 차가 다 내려갔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만차입니다. 빨리 좀 갑시다 집에. 아, 좋네. 항매산, 항매산 하는 이유가 있네요. 아, 여기가 항매산 행사장, 행사장이자 주차장입니다. 여기 바로 오른쪽에 주차장인데,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 10분 올라오면은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뭐 여기 처음이라서 사실 뭐 동서남북은 모릅니다. 근데 앞에 펼쳐진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저기 아마 정상 같습니다. 우리 가시산에서만 받은 동지입니다. 아, 잠시만. 정상으로 가다가요 뒤돌아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제일 많네. 너무 좋네요. 딱 최적입니다. 후. 아, 말 앞이 항매산 정상인데요. 계단이 너무 멋집니다. 쫙 한번 당겨 볼까요? 텐트 치지 말라고 뭐 이래놨는데, 아, 좋네. 이거 텐트 치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이야, 좋다. 천상의 하원입니다. 여기가 정상입니다. 정상이고, 야, 전망대 좋네요. 경철씨, 일로 와보세요.
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. 방매산 정상입니다. 와, 천왕봉을 한번 보세요. 천왕봉. 와, 야, 저 뽑다 한 발. 아, 좋다 진짜. 태양 일몰지기네. 7시 15분입니다. 항매산 정상에 이제 일몰이 내려가고 있어요. 오, 좋다. 산 철쭉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. 항매산은요 산이 아닙니다. 아, 여기는 공원입니다. 공원. 요 그냥 주차장에서 10분 오면은 여기 철쭉 군락지입니다. 여기 철쭉 군락지고, 아, 자꾸 그래도 저기 천왕산으로 눈길이 가네요. 여기 천왕산입니다. 나서 보입니까? 한번 보세요. 오.
산은 이 뭐 산이 아니고 평원입니다. 여기가 한매산 정상이고요. 저기서 오늘 비박 안 되고 저 넘어 이렇게입니다. 여 넘어도 연부문 치마가 봄바람이 휘날리더라. 오늘도 헛걸음 시득하면 산재리는 나들던 선암강길에 꽃이 피면 지금 시간 8시입니다. 이야, 참밀린 거 한번 보세요.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. 경철 씨도 그런 말 할 줄 알아? 수고들 하세요. 저 달공이 먼저 가겠습니다.